안녕하세요. HIV 제약이 네오크레마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뇌건강 신소재 발굴을 위한 이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11월 3일자로 이렇게 이제 체결한 사진이 있고요. 네오크레마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갈락토 올리고당을 상용화한 회사라고 합니다. 갈락토 올리고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장내에서 비피더스, 우리가 비피더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 균을 증식 촉진작용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이제 유아용 조제분유, 비피더스균 제제 등으로 장내 균총 개선을 목줄한 식품 소재로 일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이제 앞부분 이제 갈락토스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요 올리고당은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갈락토스랑 올리고당. 우리가 이제 슈거라고 하는 단맛이 나는 이 당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락토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요거랑 같은 이제 당들보다는 좀 단맛이 떨어지는 게 갈락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형이랑 D형이 있는데 천연으로는 D형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갈락토스라고 하면은 D형 갈락토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포도당, 리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락토스, 과당 이렇게 있는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알도스라고 하고요. 이쪽이 케토스라고 하는데 조금 생긴 게 이쪽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고, 이쪽 부분 또 비슷하게 생긴 게 따로따로 있죠.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탄소랑 이제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카르보닐 그룹, 카르보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C랑 0 이렇게 생겼죠. 이제 옥시전의 O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또 이름이 그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또 이름을 나눴는데요. 여기 보면은 둘다 이제 공통점은 카르보닐기가 다 맞는 거고, 이제 탄소랑 이제 산소가 이중결합을 한 상태인데,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케톤. 요 하나가 수소라면은 알데히드라고 부르고요. 요 하나가 HO면은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H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예, 하이드록시기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기가 이쪽에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카르복시산. 그다음에 수소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알데히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톤. 그래서 이제 카르보닐기라는 것은 이제 다 이제 탄소 원자에 산소가 이중결합된 상태를 이제 카르보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돌아와서 보면요. 요, 이쪽에 H가 붙었죠. H가 붙은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알데히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 이름들을 보면은, 알데하이드, 뭔가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앞자가 알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H 붙어있는 다 수소가 이렇게 붙여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기분자가 이렇게 R, R 이렇게 두개 붙어있는 거는 케톤으로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제 가만 보니까 얘 이름이 케토스라고 부릅니다. 앞자가 케토. 그래서 보면은 여기 C, C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양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로축으로 나눈 것들을 보면은, 요게 이제 카르보닐기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알도오스, 얘는 케토오스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 다 이제 슈거, 당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봤던 갈락토오스를 봤죠. 갈락토 올리고당 그것 쪽을 봤던 건데, 그거랑 이제 이 포도당이랑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게 생겼죠. 그런데 다른 점 뭐냐면은 요게 그 붙은 위치가 조금 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로축으로 나누는 거를 보면요. 위에 이제 3탄당, 5탄당, 6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5탄당은 저번에 공부한 적 있습니다. 리보스, RNA 구성요소,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이 5탄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기 때문에 5탄당이었죠. 그러면은 3탄당은 탄소가 3개겠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탄당. 6탄당은 보나마나 6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포도당이 6탄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락토스는 이제 어떻게 입체적으로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락토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2D, 이거는 3D로 본 건데, 자, 옆에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산소가 이중결합한 게 있죠. 요 이중결합한 것과 이제 카르보닐기 쪽인데, 여기가 이제 탄소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탄소 하나 더 있죠. 여기랑 붙은 것은 OH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오면은 OH가 있고, 또 넘어오면은 OH가 있고, 또 넘어오면은 OH, 또 넘어오면은 OH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H는 생략이 된 거고, O랑 OH, 하이드록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수소까지 표시를 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건 이제 약간 뒤쪽에 있는 거고, 요건 앞에 있는 건데, 이거 방향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OH 오른쪽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로 되어 있죠. 요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내려와서 하나, 둘, 셋, 얘도 뒤에 있죠. 둘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여기 이쪽에 있는 OH 두 개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요것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 다 똑같이 생겼겠죠. 근데 뭐가 다를 거냐? 요게 중간에 요게 다르겠죠. 요게 얘도 이제 그 점점점점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OH 점점점점 OH 점점점 OH 하면은 요 포도당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요 갈락토스랑 포도당은 뭐 거의 유사한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다 이제 생명체 에너지원, 생명체 에너지원, 뭐 과당도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면은 요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거고,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차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이중결합되어 있는 산소가 보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이쪽에 쭉 돌아가는 거고, 여기 보면은 요게 산소입니다. 이중결합한.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제 토탈로 수소가 12개,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갈락토스, 포도당도 마찬가지 개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있죠? 여기 산소랑 탄소 이중결합 한 개. 그 다음에 한개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수소, 이렇게 탄소,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 수상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OH, 이제 수상기라고 하고 하드록식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알도스 쪽입니다. 이쪽이고요. 포도당, 갈락토스 다이 알데하이드 당. 그래서 카르보닐기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은 이 케토스. 이쪽은 이제 케톤당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여기 탄소 옆에, 이게 산소랑 이중결합한 이 탄소 옆에 이렇게 탄소, 탄소 이렇게 있고요. 얘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이렇게 나뉜 거고, 뭐 결과적으로 포도당이나 갈락토스는 둘다 탄수화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단당류인데, 그게 바로 포도당, 갈락토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당은 6개 탄소 원자랑 알데히드 그룹을 포함하는 단당류,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쪽이 이제 알데히드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 이제 갈락토스, 포도당, 뭐 과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토스 쪽에 있는 거였습니다. 케토스 쪽. 케톤당에 속하는 이제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이런 것들. 뭐가 더 빨리 흡수가 될 거야? 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육탄당이 써져 있는 것도 보면은 다 생명체 에너지원, 생명체 에너지원, 생명체 에너지원 써져 있죠? 그럼 뭐가 더 흡수가 빠를까? 가장 빠른 게 갈락토스입니다. 포도당보다 조금 빠르고, 과당의 거의 한두배 정도로 속도가 둘다 빠릅니다. 갈락토스, 포도당 둘다 속도가 빠른데, 갈락토스는 이제 모유나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을 이루는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락토스라고 하는 젖당이 바로 이제 갈락토스랑 이제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이당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락토스, 젖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두 개를 합쳐졌을 때. 그래서 이 갈락토스 흡수가 빠른 게뭐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포유류는 이제 젖을 먹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먹는 거니까 흡수가 빨라야 되겠죠. 과당은 이제 흡수가 느린 대신에 과당은 이제 굉장히 단맛이 셉니다. 그래서 포도당보다 훨씬 달고요. 뭐꿀 이런 것들, 과일, 과당이 많죠. 보통 이제 포도당의 두배 이상으로 이제 달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갈락토 올리고당에 있는 이제 갈락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오크레마가 요거 상용화하는데 전문이 돼 있고요. HIV 제약이랑 네오크레마랑 뇌건강 소재 발굴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